아, 시원한 물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김현철입니다. 크, 역시 여름 하면은 계곡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딱 보니까 이 시원하게 여름 계곡 피서를 즐기자, 오늘 이 계곡 특집, 피서 특집인 것 같아요. 여기서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먹고 수박도 쓱쓱 까먹고 물놀이도 하고 튜브 타고 배자구도 치고 오늘 피서 특집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오늘 피서 특집 아니고요. 오늘은 돈벼락 맞는 날입니다. 돈벼락이요? 아니 여기서 떨어져요? 돈벼락? 돈벼락 맞으려면 응. 저랑 같이 따라가시겠어요? 어디? 절로 가야 돼요? 돈벼락! 가야지! 돈벼락! 아니 가만 있어봐. 돈벼락이 이 근처에 있나? 어? 이쪽 오면 돈벼락 맞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야? 여긴가? 여기도 여기다 돈벼락 가자. 어 여긴 어디지? 아 여기 돈벼락이 있다. 어? 봉기배 형님이다. 물어봐야지. 아니 형님, 봉기배 형님. 야 그 헤어스타일도 멋지시고 키도 크고. 예. 네. 아니 그나저나 저기 형님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봉기배 형님 아실 것 같아. 그 저 돈벼락. 아 돈벼락 어디 가야 맞을 수 있어요? 돈벼락. 아 진짜 답답. 아니 돈벼락 어디 가야 맞을 수 있다고요? 아? 아 저 다 답답하시네 진짜. 안녕하세요. 예예 아,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그 여기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여기면 그 돈벼락을 맞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말을 안 해주네. 아 저 답답해. 돈벼락 맞고 네. 싶으시면 제가 네. 미션을 드리려고 수행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응? 아니 제가 지금 돈벼락을 맞는 게 참 급하긴 한데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제 도슨트 저희가 알려드리면 1일 도슨트가 돼보시는 거예요. 도슨트요? 네 도슨트요. 도슨트? 네.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명 이제 작품이나 뭐 전시 네. 이런 걸 설명해 주시는 분을 이제 도슨트라고 하거든요. 어, 여기서 뭘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번개과학 체험관이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시면은 번개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대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돈벼락이 필요하긴 한데 이걸 해야 돈벼락이 어딘지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아이 막 돈벼락 맞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뭐. 요 정도는 뭐 제가 뭐 거뜬하게 이거 뭐 이거 설명해 주고. 이거 며칠 분이에요?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다 해야 돼요 이거를? 어쨌든 돈벼락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쪽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네. 가시죠. 돈벼락을 위해서라면. 여기 체험관이 이렇게 딱 되어있구나. 어? 여기 이건 뭐예요? 네 여기 있는 장치는 이제 테슬라 코일이라는 장치예요. 테슬라 코일? 네, 인공 번개를 만들어주는 장치고요. 여기 있는 피아노는 이제 여기 있는 피아노의 음계와 테슬라 코일의 전기를 이제 번개를 같이 이어놨기 때문에 누르시게 되면은 번개 소리를 이제 피아노 소리를 바꿔서 연주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번개가 막 치고 그래요? 네. 체험해보세요. 에이 뭐 놀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래요? 네. 누르면 여기서 번개가 나온다고요? 네.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누르면 번개 어? 오, 진짜 나오네? 낮은 음일수록 번개가 더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오. 이야. 오, 선생님 불난 것 같은데 여기. 불난 게 아니라 인공 구름 네. 지금 체험하는 거거든요. 어떤 체험이요? 인공 지금 구름 터널 체험하는 거예요. 인공 구름 체험. 네.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번개가 몇 번 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아 그런 체험관이구나. 이제 1년에 저희 구름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이제 400만 번 정도 번개가 치게 돼요. 400만 번이요? 네.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네, 근데 저희 눈에 보이는 번개는 이제 하늘로 내려오는 번개는 약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이 이 구름에서 발생되는 이 번개 그리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개의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 파악하고 설명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네. 아 그렇구나.
체험은 저희가 다 끝난 건가요? 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배웠기 때문에 직접 선생님처럼 제가 그 토스트가 돼서 도슨트가 돼서 아이들에게 직접 이렇게 알려주고 네. 하나하나 번개 원리와 이 생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뭐 물론 돈벼락 때문에 제가 절대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제 선생님께서 정성스럽게 저에게 또 가르쳐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난 소중하니까. 어우, 또 가족들 또 들어오시네요. 손님들이. 네, 이제 다음 가족들 한번 도슨트 해보시겠어요? 제가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화이팅 한번 외치고. 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자, 오늘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 번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번개과학체험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번개맨이라고 합니다. 와! 사실 제가 오늘 그 처음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건데 좀 서툴지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네. 자, 가시겠습니다. 출발! 번개맨! 번개맨! 자, 이동할게요. 와,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 자전거가 있네. 우와,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걸 배워보냐면 전기가 생기는 걸 저희가 직접 체험을 몸으로 해보는 건데 그만큼 얼마나 전기가 생기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 과정을 저희가 몸으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 제 마음에 드는 자전거 타세요. 우리 엄마 아빠도 한번 타볼까요? 네. 자, 이제 아빠랑 같이 페달을 열심히 돌려보자. 시작. 그렇지. 오, 불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 오, 야, 둘이 돌리니까 확실히 다르네, 혼자 돌릴 때보다. 여기 불 들어오는 거 지금 우리 친구가 페달 돌리니까 전기 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번개 터널로 들어가겠습니다. 출발! 나가자. 와보니까 어때요? 재밌고 신나요. 재밌고 신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번개맨 아저씨가 오늘 처음이어서 설명을 잘 하지 못해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밝게 재미있게 체험 잘해주니까 번개맨도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와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번개나 전기의 이론을 직접 체험을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 네. 자, 오늘 여기 번개맨 아저씨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 자전거. 자전거. 이야, 우리 친구 직접 페달 돌리면서 전기 생긴 거 보니까 신기하고 재미있었죠? 네. 다음에 엄마 손잡고 또 오세요. 네. 오늘 하루 1일 도슨트 어떠셨어요? 아, 사실 저 처음에는 좀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고 이분들이 이제 또 손님들이기 때문에 관광객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하면은 이곳에서의 그 관광이 저 때문에 저 하나 때문에 망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긴장을 했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번개맨을 끝까지 믿고 함께 해줘서 너무나 즐거웠고 좀 보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미션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돈벼락 주셔야죠, 이제. 그럼 제가 이제 돈벼락 안내해드릴게요. 아, 돈벼락 있는 곳으로? 네. 드디어 제가 고생 끝에 낙이 있나니 돈벼락을 맞으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그나저나 돈벼락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가? 아, 어디서 떨어진다는 거야, 돈벼락이? 아니, 분명히 선생님께서 여기 가서 앉아 있으면 돈벼락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아, 돈벼락이 빨리, 깜짝아. 응?
저게 뭐지? 돈벼라! 깜짝 놀랐어. 돈벼락이 맞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잠시, 아니 물론 제가 그런 쪽으로 생각한 건 아니지만 아주 잠시 다른 쪽으로 살짝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뭐 역시나 이 돈벼락이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보니까 여기 지금 예? 벼락 모양으로 이렇게 다 돼 있고. 아니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살면서 네. 벼락을 맞은 이 돼지를 먹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는 못했습니다. 벼락을 맞은 이 돼지가 탄생되기까지 뭔가 뒷배경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탄생이 된 그런 돼지인가요? 번개과학 체험관에서 보셨던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재미를 선사하고자 이렇게 공연과 음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특별한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탄생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 제주산 이 흑돼지와 네. 그리고 이 번개를 직접 맞은 이 흑돼지와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 예로부터 번개를 맞으면 큰 복된 행운을 가져간다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뭐 나무나 뭐 돌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번개를 맞았다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거나 그런 증거가 있으면 그런 걸로 또 소장하시고 이게 네. 또 복이 들어온다. 네,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많이 전해오죠. 네. 네. 저희 번개 맞은 흑돼지를 드신 분들은 정말 큰 복과 행운과 건강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진실된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듣기에도 기분만으로도 정말 뭔가 모를 그 모든 복을 제가 받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오늘 이곳에 아주 찾아왔다는 생각이 또 하나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번개 맞은 흑돼지, 네? 그 행운의 길을 돼지띠인 제가 이 받아가야 되거든요. 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는 바로 이곳에 오셔야 맛볼 수 있는 그런 번개 맞은 흑돼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맛을 저희가 지금부터 봐야 되겠죠? 네. 네. 고기 잘 구우세요. 제가 구워드릴까요? 아, 일반 흑돼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행운을 가져다주는, 복을 가져다주는 네? 그런 흑돼지입니다. 번개 맞은 제주산 흑돼지. 드시고 싶으시죠? 오세요. 오늘은 제가 왔기 때문에 대표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어떠신가요? 5살 때였습니다.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제가 돈벼락을 찾아 헤매면서 정말 나름 고생도 많이 하고 보람도 있었지만 정말 그 모든 피로가 이 고기 하나에 쏙 씻겨 내려가는 것 같고 정말 저는 돼지 띠고 얘도 돼지 나도 돼지 저도 돼지 저기도 돼지 우린 다 돼지 번개 맞은 돼지 먹어야 됩니다. 아우 정말 맛이 깔끔하고 일단 그 육즙에서도 느껴질 수가 있는 게 전혀 느끼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이곳에서만 개발한 연구 속에서 나온 그 특제 소스 때문에 그런 느끼함이 없지 않나 그런 또 생각을 해봐요.
그냥. 아, 저희가 번개맞은 삼겹살을 드시면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샐러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드시러 가보시겠어요? 뭐제한이요?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샐러드 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샐러드 바가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 돼지를, 번개맞은 돼지를 주문해서 먹으면 샐러드 바를 무료로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빨리 얘기하셨어야죠. 고기 굽고 해야 돼요. 셀 어디에요? 샐러드 바. 저쪽에 있어요. 아, 참 빨리 얘기하셨어야지. 내가 샐러드 바가 있으면 빨리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야, 근데 이게 괜찮네. 네? 돼지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아, 오늘 복 받은 날인가 봐요. 응? 야, 이것도 요만큼 뜨거. 좋아, 좋아. 어, 요거. 이것도 맛있지. 이것도 요만큼 뜨거. 다 먹어야지. 연어 샐러드. 궁중떡볶이, 이야. 한번 찍게. 됐어. 또 있어. 생선가스. 생선가스 소스까지 쫙 해서. 좋아. 야, 이게 보니까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먹을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그냥 샐러드 바에 있는데, 아니, 사실, 샐러드 바에 지금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접시가 제가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일단 좋아하는 걸로만 이게 딱 종류별로 갖고 왔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눈에 띄었더니 정말 궁중떡볶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궁중떡볶이 생선가스도 있어요. 생선가스. 혹시 생선가스 맛있게 먹는 방법 아세요? 모르시죠? 알려주세요. 생선가스 한번 먹자냐? 생선가스 한번 먹고, 번개맞은 돼지 한번 먹고. 맛이 최고입니다, 최고. 정말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루 종일 많은 기운, 그 행운의 기운을 이 돔벼락과 함께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또 계획하시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번개과학체험관을 토대로 이렇게 맛있는 그리고 화려한 쇼를 준비한 번개맞은 흑돼지를 저희가 고객분들에게 조금 더 선세를 하고, 그리고 번개를 테마로 한 테마 파크를 조성 중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가족분들과 연인분들과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돈벼락을 맞은 이 행운의 길을 받아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보세요. 지금 신발 신고 계시네요. 지금 나오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도 정말 행운의 기운, 우리 가족의 그 모든 기운을 이곳에서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기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저희가 아주 힘있게 그 기운을 전달해 주시죠. 네. 돈벼락 파워!